활자가 센 여성의 비밀. 세상을 이끄는 힘과 재물운을 부르는 성공하는 여성 사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활자가 센 여성의 띠 다섯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을 많이 했었지요. 남자로 태어났다면 장군감이었을 텐데 하필 여자라 팔자가 세겠다. 그만큼 옛날에는요, 남편 덕에 유유자적하면서 자식들을 키우는 것을 여성 팔자 중에서 최고로 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성도 본인만의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니 오히려 팔자가 강하면 인생을 잘 산다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적게 일하고 적게 벌거나 현모양처를 꿈꾸는 분들께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팔자 세면 남편을 대신해서 가장이 되거나 아니면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팔자가 강하고 기가 센 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띠에 맞는 보완점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자가 강하고 기가 센 띠. 첫 번째, 1962년 이민생 호랑이 띠. 옛날에는 여자 사주로는 아깝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힘이 강하고 화려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성격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용감하고 정의롭고 남의 말을 듣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데요. 가능하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꼭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사교성도 나쁘지 않아서 다른 사람과 쉽게 어울리는데요. 나이가 들면 리더십도 생겨서 여러 사람을 통솔하기도 합니다. 사주팔자를 보면요, 일단 집안일은 맞지 않습니다. 집에서 육아만 하면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생활비로 가게만 운영하기에는 능력이 아깝고요. 밖으로 나가셔서 본인의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꼭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유튜브 같은 걸로 충분히 성공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하기만 하면 큰 부와 명예를 거머쥐실 겁니다. 다만 본인이 남자의 사랑에 목이 마른 여성이라면요, 인생이 조금 애로울 수는 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고 바쁘다 보니 한 남자에게 정착할 만한 여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인데요. 간혹 이민생의 능력이 너무 특출나다 보니 남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요조숙녀, 조신한 여성, 현모양처가 되기에는 아까운 사주이고요. 천하를 호령해 보겠다는 야심이 있는 여성에게는 최고의 사주입니다. 두 번째, 1971년생 신혜생 돼지띠. 이 신혜생은 강단이 있고 정의로운 여성입니다. 대체로 신혜생은 자유분방하고 자신감이 넘치는데요. 그래서 직장이나 가정에 속박되어 발이 묶이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즈니스적으로 좀 성공하신 분들이나 연봉이 높은 분들은요, 때가 높기도 하고 자기가 잘난 맛으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혼자 사셔도 큰 불만 없이 잘 사는데요. 이 팔자의 문제는요, 본인의 사주를 따르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일보다 결혼 생활을 우선해야 하는 상황이 오거나 한 남자에게 오랫동안 정착해야 하는 경우가 그렇지요. 나는 더 성공하고 싶은데 결혼해서 육아에 전념해야 한다. 본인은 괴롭고요, 또 썩 내키지 않는데 등 떠밀려서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생활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를 빼놓고 보면은요, 21세기에 잘 맞는 다재다능하고 유능한 사주팔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본인만의 방식대로 삶을 즐기시면 됩니다. 세 번째, 1964년 갑진생 용띠는요, 기가 센 사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쁜 것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인생이 다사다난하고 풍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를 했다가도 집안에서 누가 사고를 쳐서 다시 패가망신합니다. 사는 동안 도전도 많이 하고 그만큼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데요. 명심하실 것은 갑진생에게는 언제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어떤 시련이 닥쳐도 금방 회복하실 텐데요. 만약 지금 산을 넘고 계신다면 곧 평탄한 길이 나올 거라 생각하십시오. 실제로 갑진생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민생, 신혜생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입신양면한 사람이 많습니다. 풍파를 헤쳐나가면서 그릇도 커지고 그만큼 담을 수 있는 재물과 명예도 많아진 것이니까요.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네 번째, 1977년 정사생 뱀띠. 이 정사생은 그야말로 애유내강형입니다. 곁으로 봤을 때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에는 장군의 기질이 있는데요. 인정도 많고 신의를 지키며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사교성이 발달하여 애교에 능한 사람이 많은데요. 단점이 있다면 질투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요,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고 본인이 승진을 하거나 남의 애인을 빼앗기도 합니다. 결과만 좋다면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요, 정사생은 반드시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남편, 가정에만 관심을 쏟으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집착할 수 있는데요. 특히 남편을 너무 믿고 에너지를 쓰면 보상심리가 생깁니다. 내가 뒷바라지를 이만큼 했으니 나한테 돌려주겠지 생각하는데요. 결혼이라는 것이 어디 공평합니까? 내가 투자하고 애를 쓴 것만큼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사생은 남편의 바람이나 무심함에 특히 상처를 받으니까요. 스스로 마음을 조금 경계하고 에너지를 분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1956년 병신생 원숭이띠. 똑똑하고 영리한 데다 순발력도 좋고 눈치도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다소 예민한 기질이 있고 하나에 꽂히면 끝장을 봐야 하는 성격인데요. 본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혼생활이 삐걱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독신으로 살거나 이혼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팔자가 아주 강하면 사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 외롭게 사는 것은 아닌데요. 사람을 사귀거나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오히려 평생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화술, 사교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다면 성공은 말할 것도 없지요. 서비스직, 영업직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요, 남자복은 다소 아쉬울 수 있어도 재물운은 절대로 남부럽지 않게 사실 겁니다. 추가로 1960년생 병호생 말띠가 있는데요. 이 66년생들은 본인들이 백말띠라고 우기는 분들도 많지요. 실제 백말띠는 1930년생, 1960년생입니다. 이분들은 질주의 본능 때문에 본인들이 팔자가 드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병호생들이 간여지동으로 고집이 세기는 하지만 화끈한 성격과 밀어붙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력이 강해서 어디에서나 적응을 잘할 수 있는 게 병호생 말띠인데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팔자가 강하고 기가 센 여성의 띠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디까지나 띠만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 너무 맹신하시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